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마일리지 큐브를 레전드리 갈 수도 있으니까요. 준비하시고 장신구의 얼굴 장식 유니크 백제를 검색해 주십니다. 아 이거 말고 레전드리 먼저 검색해 주세요. 자 가격을 보십니다. 자 우리가 레전드리 띄웠을 때 아천원 띄우면 안되겠죠?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파이리즈도 오리오가 오히려 더 비싸네? 그러네요? 와, 나 예전에 10억 개입할 때도 비싸서 안 샀었는데. 오케이, 파이리즈 오리오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일단은, 뭔데 200억이야? 아! 280억짜리 오리오네? 자, 유니크로 제일 싼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유니크 어르신 거지. 아까 본 게 파이렛 타고 워리어. 다 까야 되네. 까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전철 100만 원. 파이렛. 파일을 다 나가자. 옆에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 가자. 금빛 각인 인자. 오케이. 바로 팔아야 됐고. 오케이 다시 사오겠습니다. 아니다 일단 이거부터 돌려보자. 여기도 하나 있을 텐데. 이게 뭐지? 파일해지네 이것도. 자 마일리지 큐브 사오도록 할게요. 한도가 다 돼가지고 1, 2, 3, 4, 5, 6, 7 다 사주시고 자 일단은 제 캐릭터보다 비숍을 먼저 합시다. 이유는 비숍에 블랙 큐브가 있거든요. 비숍을 먼저 할게요. 화면으로는 못 보여주지만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숍 걸 먼저 돌려보도록 하지요. 블랙 큐브부터 덱6퍼 덱9퍼 9%는 좀 애매하지 않나? 9%. 일단 한번 찾아는 봅시다. 왜냐면 9%가 좀 비쌀 수도 있으니까 의외로. 유니크 이것도 좀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6% 3%거든요 3% 힘 퍼증가. 와 이것도 비싸네. 못 돌리겠는데요. 최저가 3,000만 원이네. 그럼 하나 사야 되겠다. 또 사야겠다. 저 얼굴 장식 하나 더 구입하죠. 시프는 안 되고 워리어. 까는 맛도 있네. 일석이조네요 이거. 이거 하나 사죠. 귀에도 한번 있고. 아 안 나왔네요. 일단은 비숍 거 봤고요. 돌려볼게요. 두 개를 둘 다 줄게요. 돌려보겠습니다. 966. 뭐 안 나오네요. 일단은 인트 12퍼. 킵해두고요. 아이고. 112포. 아니 자꾸 아니 더 사와야겠는데요.
일단은 한번 뽑아볼고 파일을 하나 사고요. 아, 2천만 원이네. 두 개 삽시다. 나중에 또 쓰면 되니까. 아, 자꾸 옵션이 나와가지고. 하나, 둘, 개. 아, 하나는 각인해야 되겠다. 아이헤이. 근데 이거 생각하니까는 장큐도 쓰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나머지 돌려볼게요. 두 개 남았거든요. 누구요? 아, 풍선님 별풍선. 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미치겠네. 아니, 옵션이 다 나왔어요. 아, 10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옵션 보여드리죠. 다 나와가지고. 또 사러 가야 돼. 아직 남았는데. 옵션이 다 나왔어요. 덱 12%, 힘 12%, 럭 12%, 인트 12%, 덱 12%, 덱 12%, 팀 9%. 다 나와가지고. 아, 또 사야 되네. 1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아, 돈이 없구나. 아, 일단 돈 다 빼놔가지고. 아, 자꾸 옵션이 나오니까. 이게 장점이죠. 도박적인 수긴 한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워리어를 살 거니까. 워리어가 1700. 아, 잠재 여로블람 비싸네. 파일에. 아, 여기 있네, 맘에 드는 거. 데쿠폰은 얼마 안 하나? 데쿠폰 되게 싸네. 아, 아, 두 개 사갑시다. 데쿠폰 얼만데? 한번 검색해볼게요. 아, 데쿠폰도 좀 나갈 것 같은데? 잠재. 힘이 3000이었으니까 그래도 덱도 좀 나가지 않을라나? 와, 뭐 배치가 이렇게 되어있냐? 갑자기 3500이네? 아, 이거 행군 부르구나. 시세 한번 보자. 아, 2300, 2000. 이거 사. 사. 사나. 투자해. 어, 2000짜리 살게요. 자, 나머지 큐브를 돌려보도록 하지요. 자, 7개죠. 레전드리 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아, 이거 열어봐야겠다. 아, 9%. 아, 그냥 유니온 코인으로 사겠습니다. 자,
자자. 아, 12% 또 나왔네요. 아니, 또 돌릴 게 이거밖에 없네. 아, 9% 또 나왔다. 또 사러 가야 된다. 와. 미치겠네. 돌릴 때마다 나오니까. 아, 파이레트 타고 이거밖에 못 사니까. 혹시 모르는 레전드를 갈 수도 있으니까. 아, 또 2,100만원짜리 사서 또 기대치 열어봐야겠네. 이거 두 개 사자. 왠지 각인 뚫면은 뭔가 나올 것 같아. 일단 이거부터 돌려볼게요. 어, 뭐야. 어, 이것도 있네? 왜 옆에 거 없었지? 아, 뭐 안 나왔네. 아, 돌려보겠습니다. 아, 9% 또 킵합니다, 일단. 아, 근데 이거 조금만 돌리면 킵해야 되고, 조금만 돌리면 킵해야 되고. 돌립니다. 레전드리 가면 좋은 거고. 하, 데코프를 일단 킵합니다. 아니, 또 나와야 돼? 아니, 미치겠네. 뭐 없습니까? 안 나온 거? 아, 또 갔다 오겠습니다. 야, 얼짱을 몇 개 만드는 거냐. 장신구, 얼굴 장식. 유니크. 유니크. 백제. 워리어 한번 가자. 파이를 갈까? 아, 물품이 두 개밖에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깔 수도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네. 기대치가 있으니까. 아니, 2,000원짜리 살까? 그렇게 합시다. 돌려볼게. 아, 또 나왔네. 아, 미치겠네. 불어버리겠네. 아이, 왜 이렇게 사둔 거냐, 도대체. 어, 럭 하나 살까? 가게에 기대값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제 마지막이거든. 코인샵 사자. 어차피 다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마무리. 아, 112%. 야, 깔끔하네. 자, 큐브의 투자가 얼마나 됐냐. 마일리지 큐블 큐브 14개와 블랙 큐브 2개가 투자되었는데요. 그리고 산 가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오케이. 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백제. 자, 일단은 힌 구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옵션 힌퍼. 잠재 옵션 힌퍼 63. 구퍼로 3,000만원 정도 하네요. 자, 정확히 3,000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맞네. 12%가 5,000이니까 3,000하면 팔릴 거 같네. 시세도 한번 보고. 2,500. 3,000. 2,000. 아, 3,000원 팔릴 것 같긴 한데.
그죠? 팔릴 것 같긴 한데 욕심 부리지 말지. 2700에 저렴하게 하자. 2699만원 하나 처리하고요. 또 힘 구포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아,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덱스를 먼저 보죠. 힘덱 럭으로 가자. 덱스는 66이 있거든요. 66짜리 2900 정도. 덱스는 좀 싸네. 2900이니까 2800쯤 맞죠? 오케이. 하나 더 있지 않나?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니, 맞네. 아, 그래도 최고치는 못 먹었지만, 9%도 되게 많네. 3. 아, 그럼 그게 나오겠구나. 3, 6으로 할게요. 뭐야. 아, 얘만 뛰어넘으면은 바로 2500인데. 근데 애매하다. 이거 제가 샀죠. 아닌가? 내가 산 거 같은데? 육성. 잘못 샀네. 왜 2000짜리 샀냐? 이거 아니군요. 내가 뭐 하나 사지 않았나? 덱스짜리? 어쨌든 9%짜리 팔려면은 2000까지 나오겠네요. 잘 받으면은. 아, 왠지 이거 다른 사람이 산 것 같은데? 아,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네. 12%하고 6%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하네요. 이런 거 거의 추업 안 쓰죠, 얘네는. 쓸 수는 있긴 하지. 못 쓰는 건 아니고. 애매하다. 그냥 1700에 팔까 아니면은 갖고 있을까요, 그냥? 어차피 2000에 산 건데 좀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2000 주고 샀는데. 그냥 9%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유니크 그런 거 나오면 돌리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좀 애매하네. 힘이 비싸긴 비싸네요. 4800이네. 4800. 4800이니까 4600해. 4600해. 좋습니다. 그리고 럭쿠프 인트를 먼저 가자. 인트 12%가 있겠네요. 3500만원. 그리고 럭쿠프로 2개. 올텟 이런 것도 좀 의미 있을라나. 오케이. 럭쿠프로 최저가 2500이네요. 아, 내가 아까 럭으로 검색했나 보다. 얘만 없어지면 2000만원인데 이거 안 팔리겠죠? 2300에 올려놓읍시다. 오케이, 2400. 아, 자리가 없네요. 아!
2400 마지막이 록 두 줄 12% 3500 아 내 거 덱 달려있는데 아 욕심 부리미는 거 좀 오바겠지? 그냥 똑같이 팔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두 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얼마 번 거예요?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아 이걸로 보면 되겠다 2000에 하나씩 샀다고 치면 1, 2, 3, 4, 5 6, 7, 8, 9, 10, 11 2000에 하나씩이라고 치면 1500 아니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 1억 아니 1억, 1억에서 1억 3000밖에 안 되네 큰 기대는 이제 레전더리 갔을 경우가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15% 18% 이런 것도 나오면 더 좋겠네요 그죠? 이런 것입니다 레전더리 보냈을 때 최고였지만은 아쉽지만은 두 줄이 최고였네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돈은 그렇게 15% 18%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면 돈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이제 레드큐브나 장점은 이제 레전더리 갈 경우에 리스크가 엄청났었죠 최소 15억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안정성이 좀 컸어요 그죠? 나오는 대로 이제 16개로 했지만은 16개 중에 거의 다 이제 두 줄씩 나오는 느낌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